자, 본인은 인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성을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성의 뜻이 원래 사람의 성품인 것 같고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인성이라는 뜻의 커다란 뜻은 결국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으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이란 사람의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전 상황에서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인성인데 실전 상황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이 인성인데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성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평소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어느 순간이 아닌 자신이 하면서 평소에 나타나는 것이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란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성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듯이 본성도 그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사람의 본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그 사람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자신의 성품, 배려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 사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품격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고유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 예를 들어서 막 자기가 이기적이다 이러면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도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거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성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인성이 나쁘다 아니면 인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인성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성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격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불쾌한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인격,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살면서 바꾸어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이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마음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성에 따라 행동과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란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행동 하나로 보이는 사람의 숨겨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인성은 오랫동안 보고 관찰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상시의 품격이 인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 나의 생성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당황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이 나의 평소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에 따라서 선택과 결과가 바뀌고 또한 그 추가적으로 사고방식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사람의 성격 같은 것인데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에서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성이란 밑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의 가장 기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어떠한 말을 할 때 밑바탕이 되는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성을 통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품이라는 뜻이 제가 생각하는 인성의 뜻이랑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의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인성은 무엇일까요? 나를